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발효 음식. 저는 뭐 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발효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. 이제 제가 뭐 돈이 넉넉하고 그러면 유명한 한의원에 가가지고 뭐 한제 뭐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 뭐 그런 보약을 저도 먹고 싶습니다. 근데 한의원에 가서 보약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 치료물 뭐 그럴 형편은 못 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발효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콩을 발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청국장을 만들어서 그걸 이만큼 해가지고 매일 먹는다든지 우유를 발효해가지고 그걸 합니다.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매일 한 이만 요구르트를 맛있으니까 한 요만큼씩 먹습니다. 이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효식초 요런 거죠. 발효식초를 이제 만들어서 그 과일 이제 요즘 뭐 밀가민이 뭐 이런 게 이제 되게 싸니까 이제 그걸 믹스기로 물 좀 많이 붓고 해가지고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저 식초를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제 간을 합니다. 간을 그러니까 저 식초 조금 넣어놓으면 간이 돼가지고 그 이제 그 밀간 갈아놓은 게 되게 맛있습니다. 그거를 음료수처럼 이렇게 큰 병에 담아놓고 하루 종일 먹는다든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제 건강을 위해서 왜 이게 제가 재산 1호가 제 몸뚱이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살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쫓아다녀야 되고 저기도 쫓아다녀야 되고 막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막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. 왜 뭐 이 돈을 벌어놓은 것도 별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 갖고 오작거려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. 이제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효 음식, 발효 식초도 운 좋을 때 먹어야 됩니다.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제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. 이제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원래 한약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학, 음양, 오행, 뭐 명리학 이런 걸 되게 잘합니다. 그러면 이제 사람 이제 이렇게 딱 오면 이제 그 사람 생일을 물어봐요. 그러면 이 운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한참 좋다가 또 한참 이제 좋다가 나쁘다가 이렇게 이제 운이 이 포물선처럼 옵니다.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오는데 딱 봐서 이제 운이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아 이거 뭐 한약 한번 드셔보십시오.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운이 팍 나쁘다 못해가지고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기 어디 가면 뭐 유명한 한의원이 있습니다. 아니면 어디 가면 뭐 어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. 그거 한번 가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. 아주 돌려보냅니다. 저는 아니 온 손님을 왜 돌려보내는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미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. 벌써 뭐 돌아가신 지 십몇 년이 되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. 운이 나쁜 사람들, 그것도 나쁘다 못해가지고 바닥을 치는 사람들,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좋은 보약을 주더라도 이제 이만큼 좋은 걸 주더라도 요만큼밖에 효과가 없다. 그래서 차라리 뭐 돈 낭비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의사나 한의사한테 소개를 해주는 게 그게 내 양심에 맞는 것 같아. 이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답니다. 근데 이제 아버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약을 한자라도 팔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만 한 요만큼만 좋은 걸 주더라도 효과가 이만큼 난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드셔보세요 하니까 아니 실제로 이만큼 좋아지니까 또 다른 손님도 또 소개도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참 좋더라 이렇게 말합니다. 이게 이제 저희 집의 하나의 그 비법이죠. 그러니까 한약을 잘해서 손님이 많았던 게 아니고 아버지 때는 되게 손님이 많으셨습니다. 근데 이제 한약을 이제 잘 지어가지고 손님이 많았던 게 아니고 이런 걸 잘해서 그러니까 봐서 이제 운 좋은 사람들 약발 받을 사람한테만 이제 한약을 주신 거죠. 그리고 아예 안 받을 사람들 그리고 효과 조금밖에 안 날 사람들한테는 더 잘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.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느낍니다. 이제 제 운이 이제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 갈 때 그럼 좋을 때 어떻게 됩니까? 부지런히 식초도 많이 먹고 발효 음식도 먹고 콩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가지고 몸을 리셋 한번 대청소를 해놔야 되죠. 그러면 운 나쁠 때는 어차피 이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좋은 운 나쁜 운을 받게 됩니다. 좋은 운일 때는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나쁜 운일 때는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좋은 운일 때 이 몸을
우리가 자동차도 뭐 이렇게 몇년 쓰다 보면 이제 차가 끽끽끽 하잖아요. 그러면 정비를 좀 하는 거죠.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입니다. 이 몸도 엄밀히 따지면 저 기계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. 우리가 이걸 갖다가 30년, 40년 쓰다 보면 아니면 50년, 60년 쓰다 보면 삐그덕삐그덕 하죠. 허리도 좀 삐그덕하고 무릎도 삐그덕하고 어깨도 삐그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리고 뭐 기계도 요즘 기계 1년 이상 썼으면 많이 쓴 겁니다. 모든 기계들이 대부분 다. 옛날에는 하나 만들면 이제 기계가 귀하니까 막 오래 쓰려고 만드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뭐 2년씩, 3년씩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? 별로 없습니다. 저도 1년이면 스마트폰이 느들느들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1년이면 또 새거 바꾸고 새거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듯이 요즘은 이제 모든 물질들이 풍부하죠. 이제 요즘은 뭐 물건이 없어서 기계가 없어서 못 쓰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차도 대부분 5년이면 다 바꾸잖아요. 옛날에는 뭐 어쨌든 10년씩 타고 이랬는데 예, 그래서 이제 이 몸뚱이도 오래 쓰다 보면 여기 저기 탈이 나요. 그러면 언제 수리하느냐? 운 좋을 때 수리해야 됩니다. 운 좋을 때.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 그때 부지런히 뭘 많이 모아서 몸을 리셋을 하는 거죠. 뭐 조금 청소도 해놓고 저 요즘 수리 많이 했습니다. 이 장이 제가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. 여기 안 좋아가지고 불룩 이랬는데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좀 리셋 해놓고 제가 이제 몸무게가 항상 100kg가 넘었어요. 그래서 좀 요즘 엄청 많이 먹습니다. 먹어가지고 요걸 지금 조금 더 낮추려고 합니다. 지금 94kg까지 내려갔습니다. 6kg 된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. 제 먹는 양에 비해서 지금. 그래서 이제, 한 90kg 밑으로, 내려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걸 먹는 걸좀 줄여야 되는데, 제가 좀 원래 이렇게 좀뭘 많이 먹습니다. 이제 이렇게 막 배트지게 먹고 이렇게 두드리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,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게 빠질 여가가 좀 없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운이 좋을 때 이걸 리셋을 해놔야지 운 나쁠 때 그때는 또 몸에서 이제 나쁜 영향들을 이제 받게 되니까 그러면 조금 고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? 좀 덜하죠. 네,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음식을 먹을 때뭘할때 봐서 좋을 때좀 많이 먹어놓고 안 좋을 때는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좀 조심하고 약간만 아파도 병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치료도 받고 뭐. 이빨 이런 거는 조금 아플 때 여러분 가야 되지 뭐 병을 키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? 뒤에는 걷잡을 수가 없이 완전히 견적이 엄청나게 나오죠. 저도 이 이빨 그거 할때막 견적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한 10, 한 5, 6년 만에 처음으로 치과 갔는데 막 견적이 그냥 뭐 엄청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진짜 적금 다 그냥 날라갔죠. 네,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운이 나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해야 돼요. 조금 나빠질 때 그때그때 고치고 운이 좋을 때는 바짝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 발효 음식 먹고 내몸 건강하게 하려면 운 좋을 때 시작하세요. 운 나쁠 때는 이만큼 먹어도 효과가 요거밖에 안 납니다. 별로 여러분들이 먹은 돈 마련도 뭐 이래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운 내가 좋을 때 먹을 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굉장히 이제 이게 표가 많이 나죠. 예. 한번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본 거예요. 예. 이거 굉장히 좀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요 그럼 내운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줘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. 월별로 뭐 이번 달에는 어떻고 다음 달에는 어떻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뽑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